네, 이성훈. 먼저 한국인구학회를 한국인구학회를 이 포럼에 합류시켜 준 것에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도 한 30년간 인구학을 하면서 이러한 뜻깊은 자리에 참여한 것에 영광을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한 것은 어떤 점에서는 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 이거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염세적으로 하는데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사회학이 비판적인 학문이라 하지만 이것은 보다 나은 문제 제기를 위해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비판적인 고찰입니다. 따라서 어떤 점에서는 제가 말한 것은 어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지방 부활로 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전주 의원님께서 말한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은 이념 변동입니다. 사고의 변동, 패러다임의 변동인 것입니다. 인구학에서 인구 변동을 야기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출산 1차 가족사회 가족계획 사업에서도 처음에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구를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유엔에서 바꿨어요. 다시 말해서 인구를 감소하는 것이 경제 발전이라고. 원인과 결과를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어떻게 인구를 감소하냐? 그것은 소자녀간, 다시 말해서 제3세계의 많은 여성들이 원하는 자녀를 보다 많이 원하는 자녀를 제한하지 않고 많이 낳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자녀간 이념 변동으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방 소멸에서 지방 부활로 바뀐다는 것은 패러다임, 우리의 근본적인 사고의 변환을 통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이념의 합의가 됐을 때 거기에 돈을 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잠깐만요. 요거 잠깐. 자,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떤 젊은 IT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한테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리콘밸리에서 캘리포니아 IT 근무자들이 다른 곳에서 떠나요. 우선적으로 실리콘밸리에는 생활비가 너무 비싸고 임대료가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회사가 이전해요. 왜냐? 사무비는 임대료는 사무비의 95%예요. 두 번째, 많은 주거비로 인해 갖고 젊은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애 낳고 결혼하고 하려면 뭐야? 생활비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캘리포니아 집에 하나는 어떤 스튜디오는 3,000불이에요. 2,000불, 3,000불이에요. 근데 다른 게 노스다코드는 1,000불에 집 세 칸을, 아니 방 세 칸을 얻어요. 자, 이런 것은 다른 지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재택근무입니다. 이 재택근무는 우리가 특히 코로나 시대에는 어쩔 수 없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이 재택근무에서는 우리가 IT가 막 3차와 4차입니다. 3차 서비스는 우리가 회사로 출퇴근한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거지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업과 재택이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에서 일자리를 유치하지만 일자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뭐야? 살 곳을
주거지를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구 이론에서 바꿔야 할 상황입니다. 고려할 상황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도 아까 이것은 다른 분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구 고령화와 인구의 수도권 유입이 어떤 지방 소멸의 주된 원인이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빠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도권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전남 경북에서 인구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출산 지방 소멸이라고 하는 자연 소멸, 다시 말해 인구의 고령화,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나이가 노인네가 많으니까 어때요? 많이 죽어요. 사망률이 높아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연 인구가 감소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일자리가 없고 교육을 찾아서 서울로 이주하다 보니까 인구가 더욱더 감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해서 지방 유출에서 지방 갱생에서 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어떻게끔 우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방이 우리가 여기서 지방 창생 이론 여기서 말합니다. 직주 유학. 직주 유학이란 것은 뭐냐? 직장, 주거지, 교통, 학교, 도시 기능이 집중된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했다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에서. 이것을 활용한다면은 지방이 더 좋은 일자리, 아닌가, 일하기 좋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울 너무 비싸요, 부동산. 그리고 좁은 아파트밖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과 마찬가지로 재택근무를 반대하는 것은 일하기 환경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조금 지방이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재택근무자를 유입함으로써 지방을 뭐야 조금 더 부활하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두 번째 집중했어요. 지방 거점 중심 선택을 중요하고 중심한다. 중핵한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은 동심원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이 서울 중심을 갖고 동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각 지역마다 지방마다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은 서울의 수도권의 축소판을 경상도, 전라도에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짝퉁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진품과 짝퉁할 때 누가 짝퉁을 사겠습니까? 어떤 점은 짝퉁은 자부심, 어떤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짝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의 어떤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을 상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과히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선택과 집중에서 제외된 사람은 인구 유출이 더 가속돼요. 그 지역은. 자,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선거에서는 인구 소멸에서는 덕수산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우리가 지방에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각 지역의 대기업과 공기업의 유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의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인은 유입은 성공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면 일시적으로 살 뿐이 나가요. 이는 마치 전남 해남에서 출산 장려정책을 위해서 돈을 많이 주었지만 아이를 낳고 빠져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달리 말해서 헛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마찬가지예요. 태백이나 순천이나 고창이나 쓰다꾸면 전부 다 자기 지역에 돈을 끌어쓰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끌어쓰는 정주 환경 개선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야?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과 자부심을 살 수 있는 이념의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러한 이론은 아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곳과 다시 말해서 기업과의 어떤 구분을 못하고 동시했기 때문에 이 분리됐은 거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빠졌습니다. 물론 이 재택근무가 모든 것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의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과거의 도시에서 인구 유출에 있으면 주거비예요. 가장 비싼 건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근 수도권에서 서울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월급을 얼마씩 받느냐?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아요. 근데 서울에서 보면 10억이 넘어요. 만약에 6억, 7억을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생활비를 어떻게 사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20년, 30년 동안 그거 직업 불안정성이에요. 평생 그것의 노예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아이를 못 낳고 출산을 아이를 안 낳고 결혼도 못하는 조건이 된 것입니다. 흔히 아까 차장님께서 이야기해요. 1차 절벽, 2차 절벽 바로 그 당시에 출산율이 급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시기에 가장 부동산 값이 급등했습니다. 자, 부동산 값이 급등하는데 왜 출산율이 떨어졌냐? 과거처럼 제가 놀란 것은 미국에서 때는 경제적 위기가 어려우면 가족끼리 똘똘 뭉쳐요. 근데 우리는 외환위기 때 이혼이 높아졌더라고요. 자, 이것은 우리가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는 것은 가족계의 사업 이후 근대 가족에선 결혼은 뭐예요? 경제적으로 독립된 가구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족주의 사고관과 서구의 가족관이 근본적으로 틀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족이 함께 사는 사람, 위기 극복을 같이 하는 사람, 또 우리가 부모와 자식이 상부상조하고 남성과 여성의 경쟁자가 아니라 상부상조한 것이라면 뭐야? 틀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다시 말했죠. 누누이 말한 것 같이 4차 산업의 어떤 인구 정책과 4차 산업의 인구 정책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반면 주택근무, 미국에서 근무한 것은 쾌적한 장소입니다. 도시 일본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집값 급등의 상승은 재택근무의 확산이네요. 왜냐? 우리가 일하기 좋은 주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려도 이것을 정부 정책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부동산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IMF의 어떤 부동산 값이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세계 시장에 급등했습니다. 만약에 세계 시장에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값이 급속하게 올라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미국처럼 우리가 젊은 세대 입장에서 과연 서울에서 그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서 살 수 있냐, 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젊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뭐야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뭐야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한다면 근무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출산의 문제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코로나나 카카오에서도 지금 재택근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은 책임성이 과하기 때문에 교육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은 우리나라는 전국이 뭐야? 일일 교통망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와 합계된 주택을 복합된 융합근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나라가 좋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광대역 인터넷망이 확장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람을 끌어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냐면 이러한 교육의 문제, 최근에 은퇴자가 많이 있습니다. 베이비 세대가 있습니다. 이건 교육자와 의사를 뭐야 지방에 유입함으로써 어떤 사교육 문제와 의료 문제를 해결한다면 실버타운을 형성하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속 가능한 어떤 지역을 만들고 또한 이 사람들은 뭐야 고소득자인데 자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자립적인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여러분한테는 제4차 50대 때는 주거지와 근무지가 불리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보다 좋은 건 수도권은 높은 주거비로 인해서 유출 요건이 확산됐고 지방은 그것을 이용하고 쾌적한 사무실이자 주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자와 교육자를 활용하면서 사교육의 문제 그리고 보건의 문제를 해결하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